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벳사다 들판에서 장정들만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 가난하고 예루살렘 유월절 성전 예배를 위해서 올라가던 군중들과 배고파서 모인 자들과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근심 어린 한숨 새는 소리를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한끼 양식.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한테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자다. 전달자인, 창조의 전달자인 주의 종의 질서에 따르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그랬습니다. 이 앉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 눈에 띄는 겁니다. 거기에 우선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어? 그러면 주의 종은 능력이 없습니다. 전달자지. 말하자면 하늘나라 택배기사예요. 하늘나라 택배기사인데 택배 기사분한테 뭐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왜 빨리 안 오느냐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는 가정에 배달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가정에 배달하는 거잖아요. 지정의의 인격을 갖춘 의지력 있는 사람한테 배달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것은 만족할 수 없는 한끼 식량입니다. 어린아이 식량입니다. 어떻게 장정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을 먹고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갈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근심 어린 한숨 새는 소리, 어떻게 살지? 이거보다도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뭐를 요구하시는가 지금? 나는 세상 걱정하고 앉았는데 주님은 영적인 걱정을 하라는 거예요. 너 그러다 어떻게 올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문화적으로 성경을 다 추려서 믿지 하나라도 믿지 아니하면 그건 죄로 가는 거란다. 죄는 하늘나라 상금을 깎아먹는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문화적으로 위로의 말씀만 찾아가요. 여러분, 가장 빠른 응답은 도전의 말씀이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이고, 내가 순종을 못하는 말씀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사정이지. 주님은 사정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근심 어린 한숨 새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었구나. 그죠? 그것을 생각하시고 기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오다를 받아서 기적의 전달자요, 기적의 택배자요, 기적의 분배자인 주의 종의 말에 조금 잘 따라주셔서 여러분 양식이 미래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4장 13절 고를 좀 복습하고 갑니다. 거기 뭐를 하느냐? 따라간지라 했어요. 이제 무리가 따라갑니다. 13절에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기분이 나빠도 상처가 있어도 목적이 치우고 목적이 해결이면 과정을 무시하세요. 이 과정을 어떤 분은 과정이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못하겠어요. 난 너무 기분이 나빠요. 이러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죠? 따라가는 게 뭐죠?
주의 종이 설교로 추적해 주는 거를 거기서 서 있지 마세요. 에? 쭉 그냥 쫓아가야 돼요. 그죠? 오늘 보면 오크로이 에클로데산 무리가 따라갔다. 그죠? 무리가 따라갔다. 의역은 직역은 많은 무리들이 연합을 했다. 그죠?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예수님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천국하고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어? 교회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상금하고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하고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한테 가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해결이 나한테 오라고 그래요. 너무나도 편하지 그러면. 내가 가면서 고통을 겪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아를 성찰을 하고 해결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파악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메타노냐? 뭐예요?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늦게 하면 한 무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클로이 무리가 명사 주격 남성 복수 에클로데산 따라간지라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 그럼 따라갔다는 건 뭐죠? 직설법이니까 진짜 해보는 거야. 에? 어떻게 하려고요? 해결하려고. 형식만 취하려고 하다가 보면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가다가 내가 문제점을 보고 문제점을 보면 완전 복종이나 순종을 아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면 문제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기적의 전달자의 오다를 받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적의 전달자인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 사이를 마귀가 엮어요. 채워요. 뭘로 채워요? 자존심으로. 기분 나쁜 거로. 의심으로. 그 다음에 뭘로? 형식적인 것으로. 대부분 응답이 왜 안 오느냐? 형식적인 것으로 채워서 그런 거죠. 원형은 아쿨로데오.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니까 과거에 여태까지 과거서부터 안 쫓아왔으면 한 몸이 안 됐으면 새로 시작해야 돼요. 원점에 가서. 어떤 원점? 문제가 어디가 있냐? 도대체 문제가 나냐? 환경이냐? 예수님이냐? 교회냐? 예수님이나 교회나 지도자는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요 세 부류에다가 책임을 떠넘겨요. 안 해준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안 해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원형은 아클로데오. 동사 명령법 미완료 미래 제1 부정과거 완료. 사전적인 분에는 명령형이에요. 너 안 붙어? 너 예수님하고 안 붙어? 지옥이야. 이 땅에 삶부터 지옥이에요. 왜냐? 은혜를 못 받으면 생각이 단조롭고 단촐하고 옹색해요. 확 넓게 못 봐요. 앞에 바짝 있는 고난만 보여요. 이 고난은 네가 한번 치워봐. 이게 순종이에요. 네가 한번 치워봐. 다른 사람이 치우면 문제가 돼. 왜냐? 연역성이 안 생겨. 아, 이걸 때 내가 눈물도 흘리고 고통도스럽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명령법이니까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안 하면 미완료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아다녀야 돼요. 그죠? 미래니까 우리는 천국하는 그날까지 제일 부정과거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완료면 이때 연단 끝나는 거예요. 병 고쳐지는 거예요. 환경 해결되는 거예요. 병과 환경 이 세상의 해결의 열쇠는 은혜예요. 그죠? 은혜. 자, 그래서 연합을 나타내는 불변사 아. 플러스 겔레도스 길. 길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죠? 호도스, 신이 원하는 생활습관, 생활방식. 그래서 함께라는 게 뭐죠? 메타,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죠?
이 땅의 우상 숭배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를 해결하는 것을 메타라고 그래요. 에? 우상은 뭐냐? 과정 없이 열매만 요구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에?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이 제의의 길로 또 안 가요. 에? 제의의 길은 쉽거든. 안 하고 했다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안 한 만큼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시중 드는 자로 그와 연합하다. 따라가는 게 뭐예요? 시중 드는 자야. 어떻게? 노예로. 노예로 시중 들면 섭섭하지 않아. 그 말이 왜 섭섭해? 여러분, 노예인데 노예로 내려가 이때부터 상금이 착착 쌓여서 성경의 난해한 말씀도 받아먹어. 이건 문화로 안 맞으니까요. 이거는 떼놓고요. 그래서 상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상금이 없으면 너그러움과 여유가 없대요. 하나님이. 네? 상금이 있으면 그 육 좀 얻어먹으면 어때요? 그거. 요구도 먹으면 하늘나라 상금이 많다는데. 네?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가면 성령님이 막 잘했다고 팍 박수쳐갖고 비행기 태워줘. 저 환상이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 사람 치리는 이제 끝났다는 거야. 에? 언제까지 이 사람만 위해서 매여서 살아가겠느냐는 거지. 에? 왜냐면 영적으로 갈급해서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팡팡 터져갖고 부활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참, 그래서 여러분, 고집이라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곳으로 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무르라고 안 하세요. 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화가 되는데 성화는 뭘로 되느냐? 난처함, 난해, 고난. 요때 요 세 가지를 통과할 때 꼭 믿음을 주신대요. 믿음은 뭐냐? 처방에 대한 순종의 대가가 믿음의 보상이 돼요. 에? 근데 처방은 전혀 안 믿어지는 것으로 처방을 해주세요. 에? 야, 떡 가져와라. 계속 예수님 떼셨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뗐다고. 어? 계속 뗐는데 예수님조차도 마음에 드는 제자 먼저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갔다가. 왜냐, 마음에 드는 게 뭐죠? 연합을 해서 이제 빈틈이 없어서 막의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바라놓고 얼마나 가족들은 걱정했을까요? 배운 것이 물고기인데 물고기 잡는 건데 제자 됐다고 저렇게 펀펀이 복장 깨끗하게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속 터졌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동의하다, 순응하다. 제자의 신분에 동의하다. 고난의 운명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거면 고난의 운명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면 난해한 거를 많이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떡을 나눠줘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을 해요. 연약함을 고백해야 된대요. 연약함을. 그럼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 베드로의 마음에 쏙 들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인두세 내자. 너 반세계를 나 반세계. 마태복음 17장에. 다른 자들은 어떻게 했죠? 니들이 부릉으로 내라 그런 거지. 에? 믿으니까. 예수님의 주목적은 믿는 사람을 되게 예뻐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오리를 가르면 심리를 가지고 그래요. 그분의 믿음이 채워지는 거를 은혜의 동작이라고 그래요. 말부터 좋게 말하다. 에? 축사가 좋게 말하다 율러개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을 불러내다 이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축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만나를 만들어 놓고 매출하기를 만들어 놔요. 요때 가만히 묵상하면 더 좋은 거를 갖다 줬으면 더 좋은 거를 축사하셨어요. 10만 원을 들으면 10만 원 축사.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예요. 사상의 차이예요. 그죠? 사상이 병들었으면 고난이 깊어요. 그래서 옛 소명을 버리고 새 소명을 받은 옛날의 소명은 나 혼자 잘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잖아요. 에?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인정받지 않는 자들이 하늘나라 상금이 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복음이라는 거는 평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차이가 엄청나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어떤 거냐? 이해하다, 섬기다. 이해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되죠. 언더니까. 언더는 뭐예요? 캄캄해요. 언더니까 그림자만 쌓여 있어요. 안 보여요. 불안해요. 밑이니까. 위에 올라가야 먼디도 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어?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해안을 가진 너그러운 성품이에요. 네. 자, 그래서 완전한 순종. 이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계시를 받아들여 믿는 것. 죽음을 각오하는 계시를 받아들여 믿는 것.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배고픔 훈련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에? 왜냐? 계시성이 개발이 되려면 배고파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높여드리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그러니까 이 안전은 완전한 안전이 아니고 믿음의 안전이에요. 네? 믿음의 안전이라는 것은 큰 배가 보트를 연결해가지고 이 보트가 큰 배에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큰 배가 바람이고 뭐고 물살이고 파도고 다 막아주는 거야. 어? 예수님이 다 막아주는데, 믿음으로 다 막아주는데, 믿음은 인격적인 완전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완전한 교제는 고난과 풍랑을 만나고 해결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 그 상태의 안식. 그죠? 안식. 그래서 쫓다, 따르다, 따라가다, 따라오다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게 뭐죠? 천국 가는 예수님의 같은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상금이고 이 땅에는 잠시 잠깐 편리함이에요. 어? 그 잠시 잠깐 편리함 때문에 기지를 통해서 이루지를 못해요. 그죠? 그거를 저도 여러분도 해결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14절에 이제 가면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나우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제 많이 쫓아왔어요. 그죠? 이제 병자들이 소문이 여기저기 바닥에 퍼져서 이때는 병원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무료로 고치는 것이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죠? 무료로 고치는 게 은혜 받는 것이라서 예수님 눈에 바짝바짝 빛나고 의지력이 생겨지고 간절한 눈빛이 있고 신앙 고백은 지극히 높으신 다윗의 자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여 이 고백하면 고쳐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암송하고 간 거예요. 에? 예수님은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사상을 알거든요. 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배신해서 다시 재발할 사람인가? 배신어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병인가? 그거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증명하시거든요. 에? 가이, 엑셀 돈, 에이덴 폴린, 오클론, 가이, 에블랑크니스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죠? 나우사마다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지격은 많은 군중들이 올 때 장기 기능이 뜨거워졌다. 에? 불쌍하다라는 말이 내장까지 움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 이게 뭐죠? 애간장이 탄다 이거잖아요. 에? 내 자식이 밤에 공부하다가 엎드려서 자는 것을 보고 애간장이 탄다고 그러지. 왜냐하면 그때는 자야 되는데 자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고민돼서 이러는 거거든. 우리 같으면 공부는 공부고 자는 거는 자는 거고 이렇게 결론 지어야 되는데
중간 상태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볼렌 오크론 카이 에스 블랑크니스테.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에? 자, 오늘 보면 에스 블랑크니스테 이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에?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는 동사 직설 과거 수동 디포. 3인칭 단수. 에? 수동 디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동 디포를 봅시다. 수동 디포는 타의에 의한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타의가 뭐예요? 많은 군중들. 어떤 군중들? 아파서 혈색이 없고 손이 마르고 창백하고 에? 눈을 뜨지를 못하고 이런 병자들이 많이 온 거예요. 이때 이제 가난하니까 약 처방도 못 받고 병을 치료다가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구원의 목적이라 그래. 구원의 목적인 병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그거를 유예는 지킬 수가 있어. 고통이 안 느끼고 죽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크로노스라는 신의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인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놓고 신이신 예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이래도 안 고치려고 더 점점 어렵게 만들고,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의 병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병도 말하는 거예요. 그 실수를 크게 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치는 방법은 그거를 뭐라고만 안 돼요. 어떤 분 재산을 다 가져가고 고쳐. 어떤 분 자식을 데려가고 고쳐. 참 비참하죠. 그런 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 자, 그런데 이제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조건이 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고쳐주라고 하니까 그냥 불쌍히 본 거야. 에? 하늘 행동은 꼴배지. 하늘 행동은 이게 안 오지. 에? 딱 잡아떼는데 지새끼가 왔다 갔다 오잖아. 환장이. 지새끼가 공개적으로 안 가거든. 지니까 새끼라고 그런 거야. 시공창이나 암흑의 세계로 다니는 거잖아. 에? 그래서 그 사람 언어를 보면 암흑의 세계 언어인가. 에? 영적인 환한 지상세계. 영적인 세계의 말인가 알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수동 디포라는 것이 뭐예요? 수동태를 포기하고 능동태로 오는 거예요. 그분이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야. 그냥 쫓아오기만 했어. 에? 쫓아오기만 했어. 그냥 예배 드리러 오기만 했어. 그런데 눈빛 보니까 너무나 간절한 거야. 눈빛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 중에서 때가 된 사람은 손을 얹어줘. 에?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는 다시 재짓지 마, 재발할 거니까 이렇게 경고를 줘요.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영혼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다시 그번 짓으로 가면 다시 지배를 받아요. 원형은 스폴랑크 니조마이. 스폴랑크 니조마이. 동사 중간태 제일 부정과거 미래. 자, 동사 중간태니까 중간태는 뭐라고 그랬죠? 주어의 행동한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거. 예수님이 불쌍히 나를 여겼으니까 내가 고쳐지는 거야. 주의 종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고쳐지는 거야. 그죠? 왜냐? 기적의 배달자, 기적의 전달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수치인을 거절을 해. 반색하고 받아들이고 처방에 막 욕심을 내서 지금 순종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시효 기간이 지나서 순종해. 왜냐? 없어진 뒤 가봐야 소용이 없거든. 그분이 가지고 왔을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딱 맞아서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카이로스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내 사정에 맞추는 거야. 아, 그래서 미래. 할머니 여기는 스플랑크논, 스플렌, 스플렌이라는 말이 됐어요. 스플렌은 뭐냐? 심장, 폐,
간장, 비장, 신장에서 즉시 감동받아 바깥으로 움직이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불상의 이런 거는. 에? 그 내장기관에서, 에? 내장기관에서, 그러면 심장은 누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영혼. 폐에 누가 들어있다고 했죠? 영혼. 에? 영혼은 이 땅 거예요? 하늘나라 거예요? 하늘나라 거. 저 7천층 거.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부패예요. 에? 영혼은 말씀 안 먹으면 배고프지만 육신은 밥 안 먹으면 배고파. 육신은 욕심 없어지면 괜찮지만 욕심 있으면 배고파죠. 그죠? 남의 거라도 갖다 놓아야 돼.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영혼과 육을 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육을 지배하는 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드러운 자비심과 애정이 나타나다. 동정심으로 마음을 움직이다. 그래서 이거의 강세형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비장은 몸에 침범하는 세균을 물리치고 외부의 단백질을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고 그래요. 네, 담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심장, 폐, 간장, 비장, 신장에 나타나는 부드러운 자비심과 애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니까 어떻게 되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건 뭐죠? 여지까지 지은 죄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죠? 간증거리를 주는 거예요. 나 이랬는데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죄를 토설하는 능력이 있어요. 은혜 안 받으면 죄를 감추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번역한 걸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라는 길이가 13cm, 지라의 무게는 비장의 무게는 150g이랍니다. 길이는 13cm, 두께는 5cm, 9번 내지 11번 갈비뼈 사이에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민망이 여기다, 불쌍이 여기다, 측은이 여기다, 긍휼. 누가복음 1장 76절, 창자, 사도행전 1장 18절. 가룟 유다가 뭡니까? 아겔다마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내장이 흘러나왔다 기록된 장면이죠. 심정, 고린도후서 6장 12절. 마음, 빌레몬서 1장 7절. 이렇게 번역됩니다. 큰 병자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에데라 부센 도스 아르로 수투 심 아우톤. 그래서 그가 고치셨다. 직역은 그죠? 직역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노예로 봉사하게 만들었다. 이게 고쳐준 거예요. 아픈 사람은 봉사하면 고쳐지더라고요. 그죠?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사 삼인칭 단수. 병이 과거서부터 있었어. 직설법이 직접 있어. 근데 이거를 고쳤는데 과거에 있던 고정관념이나 못된 것들이 싹 고쳐진 거예요. 뭘로 내려간 거 보니까? 노예로 내려간 거 보니까. 말하자면 교회는 질서거든요. 섬기는 질서. 예? 은혜 받을수록 막 내려가는 거죠. 왜냐? 주님이 인신도성했으니까. 에? 에. 원령은 데라퓨오 동사 미완료 미완료 수동태. 고쳐주는 거는 고쳐주시옵소서 한다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수동태라. 불쌍히 여기고 아 이쯤 되면 됐다. 이쯤 되면 연단을 끝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적의 전달자니까. 에? 이제 성품이 따뜻해졌다. 그럼 따뜻해진 거야. 그러면 따뜻해지지 않는 환경의 공격성을 내가 파악해야 돼. 어느 때 내가 성질을 부리더라. 어? 그건 뚫어지는 거거든. 어? 예언은 여러분 믿으면서 방어해야 돼요. 어? 미래 제일 부정과거. 이제 한 번 고침받은 사람은 그 번지수 들어가면 고쳐지거든요. 컬컬하면 노예로 내려가는 거야. 어?
어떻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여름의 날씨처럼 이런 거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뜨겁게 봉사하니까 땀 닦을 시간이 없어. 시간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 어? 왜? 자칭 노예로 들어가면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어? 왜 업돼서 높아져 있던 사람 낮추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데 내가 내려가면 너무너무 빨라, 이게. 그죠? 아주 간단해요, 이게요. 미래 제1부정과거니가 반복적이죠. 완료 수송 때 분사. 어떤 사람 완료 수송 때를 이미 완전히 고쳐줘 갖고 분사니까 사역자로 갔어, 이제. 그죠? 제1부정과거 수송 때. 그러니까 병은, 여기서 병은 뭐죠? 나쁜 습관. 관습. 하나님 말씀을 여기는 시대에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키는 거죠. 사람 보고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원형은 데라폰, 데로라는 할머니 어근의 소리 듣습니다. 뜨겁게 하다, 덥게 하다. 어간 파생 분사의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봉사하는 종사환. 그러니까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갔으니까 어떤 말에도 상처가 없어. 에? 오다에 충성하는 거지. 왜? 저기서 상처로 하고 뉘앙스를 주는 건 내 상금을 갉아먹는 거야. 나는 사람을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니야. 오다를 하나님이 기적의 전달자, 오다의 전달자의 그것을 저분이 내린 게 아니라 중간적인 매개체 역할로 저분에게 내려서 나의 상금을 주게 해서 보신 거기 때문에 주님 보고 충성하는 거지.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이 없어져. 왜 교회에서 말이 많으냐? 다 잘났어. 다 잘났어. 나도 신학했디야. 질서 지키라니까 신학했어도. 어?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예요. 신학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집사님은 엄청 많잖아요. 섬기다, 종이 되다, 돌보다, 시중들다. 그런 어근으로 와서 종이 되다. 그죠? 종이 된 거야. 그리고 종돼가지고 시중 들고 돌보니까 종이 해야 할 것들이 보여요. 그때 빨리빨리 오는 걸 뭐라고 그래? 뜨겁게 봉사라고 그래. 다른 소리 안 듣고 봉사하는 걸 뜨겁게 봉사한다고 그래요. 설짝설짝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뜨겁게 봉사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뜨겁게 봉사해야 허리 아픈 것도 치료가 되어지고. 왜? 뜨겁게 봉사하면 죄가 안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요. 예수님 눈이 큰 눈이 보이는 거죠. 네? 쌍수가 지금 눈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하다, 병 고치다, 나음을 얻다, 낫다 이런 뜻이에요. 투스 아르스 투 임 아우톤 투스. 자, 여기서 보면 투스 정관사 목적격 남성 복수, 형용 대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여러분, 병 준 거는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줬다는 거야. 슬슬 살아가니까 또 병져도 그렇게 하나 보자 하고. 왜 병이 준 거예요? 치료가 목적이라. 생각을 바꿔주는 게 목적이라. 여러분 보세요. 정관사가 목적격이야. 정관사 목적. 그 병. 세상에서 못 고치는 그 병. 정관사니까. 여기서 목적격이 어떤 병이 병원에 가서 다 고치면 예수님이 왜 병을 줬겠어요? 왜 줬냐 이 말이죠. 남성 복수니까 시간이 갈수록 병이 더 세죠. 그래서 아르로스 투스 병자를. 병자를. 형용 대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여러 명을 나타냈을 때는 형용 대명사라고 그래요. 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못 고치는 병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못 고치는 병? 영적인 못 고치는 병. 육신적인 병은 대체적으로 다 고쳐요. 여기서 영적인 못 고치는 병이 뭐죠? 천국을 거절하는 병. 에? 사명과 소명을 거절하는 병. 조금 좀 하라니까 돈 좀 불고 해야 된다는 거야. 또 돈 다 불고 나면 데려가. 어? 그걸 말하는 거죠. 병자합니다. 영영 대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이제 병이
괴롭히려고 병을 준 게 아니라 회개시키고 사상을 바꾸려고 병을 준 건데 계속 약에다만 신경 쓰는 거야. 에? 좋은 약 없어? 이러는 거야. 약은 신약이야. 새로운 신상품 약이라니까. 어? 최고로 좋은 약이 계시록이잖아요. 자, 원형은 아르로스토스. 형용사인데 병은 형용사니까 멀쩡하다고 보면 멀쩡한 거야. 금방 죽는다고 보면 금방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자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예? 너 1년도 못 사니까 얼른 회개. 이렇게. 병원에는 가서 의료인들한테 돌아가면서 진찰하면 되지만 주의 종한테 진찰받은 거는 또 각자도 다 틀리잖아. 그래서 무서운 거야. 봐주는 사람, 제대로 오는 사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은 약한 자에게 도망가거든. 그럼 현혹이 돼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뜻을 무시하거든. 예? 형용사인데 부정불변사 아 플러스 론님이 그죠. 그러니까 병이 뭐예요? 부정불변사고 부정적인 성격은 병이 와. 그렇게 하면 된대요. 아멘.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려고 이래. 기적의 전달자를 창조자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당신은 암만 내리도 그러지 말아야 돼. 기적의 전달자는 네가 안 믿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부터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 거기서부터 전달하라는 거야. 너 빨리 해결받고 싶으냐? 그럼 빨리 유대인의 식사의 어떤 관습은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있어 기다리는 거래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접해 주려고 잔디가 파릇파릇 난 그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이 삶이 파릇파릇 푸른 초장이야.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인정을 하면 왜 거기 돌짝밭이라고 불평해.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푸른 초장인데. 에? 조금만 잠으면 응답이 왔는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할 그 공간에다가 응답을 해놓으신 거예요. 밤이 되면 우리가 차지할 게 없어. 어? 자, 그래, 론님이는 동사 완료, 수동, 완료, 수동, 명령형. 로마 예술이 됐습니다. 던지다. 에? 뭐예요? 부정불변사 아와 던지다가 뭐예요? 병이? 부정적인 말을 툭툭 던지는 것이 뭐예요? 병자야. 병자. 그렇게 되면 된대요? 아멘. 암만유, 암만이죠. 암만이 히브리어예요. 아멘이 헬라어예요.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암마뉴에는 충청도 소리야. 에? 아멘 하고 가야 되죠. 자, 그래서 평안하다 예수의례가 됐는데 평안하지 못한 성격이야. 아니 그렇게 정해놓으면 이건 하나님이 너 순종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준다 소리인데 전달자를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아. 자기 자신을 보면 신통치 않은 건 난 이해를 해. 본인들을 신통치 않지만 빈들에다가 기적을 줬거든. 오늘 보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날마다 꼬챙이 같은 성격의 눈물만 흘리고 앉았고 원망만 하고 앉았고 이게 빈들이거든. 에레모스. 에? 지겨우면 광야거든. 누가 상담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광야지. 그것이 뭐라고 말하니까 병자라는 거야. 병자. 그래서 평안하지 못한 성격이면 무슨 병이든지 생겨. 무슨 병이든지. 자, 무슨 병이든지 생기는데, 오늘 보면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게,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 믿음이 있다고 막 교회 질서를 파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 항상, 바다에 가면 괴가 착한 게 뭐냐면 남의 집으로는 안 들어가. 이렇게 있다가 눈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내놓잖아. 이게. 끄트머리에 눈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다가 뭐 가면 눈을 탁 넣고 탁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잖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네 번 짓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겸손한 믿음. 네 번째는 완전한 구원 얻기까지 인내한 믿음. 한번 그것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주야장창 인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슈퍼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기다리다. 에?
위에서 기다리니까 지루하지. 그죠? 휘퍼라는 신분 최하위 전치사. 그죠? 그 다음에 예수의 주 되심을 깨닫는 믿음. 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지. 그러니까 그분에게 복종해야지. 그래야 믿음 주시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환경이 주인이야. 변화시켜 받아가 믿지 이런다니까. 누가 그랬어요? 헤롯 안드립바. 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가장 싫어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믿지 않았냐면 예수님 동생들이 이렇게 안 믿었어요. 당신이 구세주고 나의 형이라면 한번 우리 환경 좀 잘 좀 이렇게 해봐. 내가 믿을게. 이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련을 통해 더욱 연단된 믿음. 시련이라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닌데 보내는 거예요. 어? 연단이 뭐죠? 인격이 좋아지는 거. 어? 인격이 좋아지는 거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예수님께 공손히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오다가 내리면 말을 하면 안 돼요. 벌써 부정탄 거야.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타나는데 안 믿어지면 불평이 나타나요. 그것이 즉바로 자기 영에게 가요. 에? 영에게 가면 영을 괴롭혀.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든지 미식거리든지 막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에? 여덟 번째, 끝내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믿음. 응?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잖아요. 믿는 척 해버리지. 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되느냐? 다섯 가지가 사라진대요. 느부갓네살 왕 때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성전을 파괴할 때 다섯 가지가 사라졌는데 첫째 법궤예요. 법궤. 법궤는 뭐죠? 사상이에요. 우리의 사상이 없어져요. 기독인의 사상.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 그죠? 나도 내 거가 아니잖아요. 관리자지.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순종하고 이게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에? 두 번째 등대가 없어졌대요. 응? 등대는 뭐예요? 지혜. 지혜. 그 다음에 번제단의 불이 없어졌대요.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신앙이 없어지면 은혜 못 받아요. 지식 받아요. 응? 여러분 지식 받으면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좀 나서기를 원하거든. 그거 이런 거던데 그거 이런 거던데. 통과한 사람들은 나서야 될 때 안 나서야 할 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은혜는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야. 응? 씻어지는 거예요. 제약이 우상 숭배 사상들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나 네 번째는 예언의 영이 없어졌어요. 예언의 영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믿음에서 나온다고 고린도 12장에 나와요. 어? 예언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 누가? 예수님이 나를 믿어요. 너 믿으니까 말해줘. 너 내가 너를 믿으니까 말해줘. 내가 너를 믿으니까 말해줘.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지만 전달자로 믿어야 되는데 전달자를 안 믿어요. 그것도 무슨 전달자예요? 기적의 전달자. 왜 기적을 맡아내느냐? 날마다 근심 어려운 한숨 새는 소리만 하고 앉았거든. 언제 집 사나? 언제 월세 면허나? 언제 전세 면허나? 이게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14장 22절에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잖아요. 바사니 좀 해놓은 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시금석. 교회에다가 고난 주면요 가짜들은 다 불평하고 떠나요. 진짜는요 감당. 야 지금 상급 받을 기회네 하고. 어? 다섯 번째 뭐가 없어졌냐? 두 그룹이 없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십자가. 하늘에서 준 것과 땅의 사명.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 때 침공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파괴돼서 다섯 가지가 없어졌는데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없었냐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14절을 마감을 했습니다. 15절은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걱정해요. 제자들이 먼저 걱정해요. 우리 인간이 먼저 걱정해요. 인간이 오다가 내려오기 전에 초싹 나서요. 그죠? 못 오겠는데요. 힘드는데요. 오다가 떨어질 때까지. 신앙의 종교가 뭐냐면 오다가 떨어지면 우리는 순종기관이에요. 에? 순종 오면 충종 요건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채워주시는데 이렇게 초싹 나서니까 열두 제자들의 믿음이 다 나타나고 특별히 더 나선 빌립이 누굽니까? 안드레한테 복을 양보하게 된 거예요. 에? 오다가 내려갔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믿음을 꽉꽉 더 채워지고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을 가져가지 못해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 근심 어린 한숨 새는 소리. 오죽하면 벳세다 마을로 가셨을까요? 그죠?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금의 창고인데, 믿음의 창고인데, 에? 믿음을 받으면, 믿음은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연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에? 그래서 내 성격은 여기서 실수를 하더라. 내 성격은 여기서 마무리를 못하더라. 내 성격은 여기서 주저주저하더라. 내 성격은 여기서 죄가 튀어나와서 핑계를 가져오더라. 에? 은혜는 응답을 가지고 오고 핑계는 죄를 가지고 와요. 에? 그리고 죄하고는 대화하기 싫으니까 말 안 하는 거죠. 에? 그냥 항상 설명해야 돼. 에? 땅의 말하고 하늘 말하고 싸우면 땅의 말이 이겨.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같이 그렇게 말해갖고 요새 살 수가 있겠는가 이래요. 근데 목사는 목사처럼 해야지. 보이맨. 그죠? 어떤 목사가 안 나왔다고 하니 목사 여기저기 나오고 목사가 목자로 번역돼 있으니까. 에?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우기면 그게 답이야.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군대 얘기하면 너무 답이야. 에? 이제 저도 여러분도 빈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면 100% 수용하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일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